폐선부지란 열차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철길을 말합니다. 폐선부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폐선부지를 가꾸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도권에 조성된 두 폐선부지 활용 사업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의선 책거리입니다. 경의선은 과거 일제의 수탈 및 만주 진출을 목적으로 지어진 아픔을 갖고 있는 노선이기도 한데요. 2014년 경의선 구간 일부가 지하화되어 국가철도공단은 폐선부지가 된 기존 구간을 서울시의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그중 일부는 오늘 보여드릴 경의선 책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홍대 입구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독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합 문화 공간인 동시에 시민들의 산책로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공원에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모두 산책이라고 불립니다. 산책들은 출판사가 운영하는 서점, 특정 주제를 다루는 전시관과 체험관, 다목적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산책들은 열차 모양을 하고 있어 이곳이 한때 철길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책,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 전시물을 감상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한쪽 끝인 와우교 아래에는 지난 전시들과 관련된 포스터가 있고 반대편에는 책거리역과 실제 사용되었던 철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와우교 위에서 책거리를 바라보았는데요. 양 옆에는 건물들이 있고 가운데에는 공원이 있는 모습이 바쁜 도시민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선사하는 듯합니다. 서울의 번화가 홍대와 가까운 경의선 책거리는 국가철도공단의 모범적인 폐선부지 활용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방문해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인천과 경기도 시흥을 잇는 철교, 소래철교입니다. 1937년 개통된 소래철교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소금, 어패류 착취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 소래철교에는 1994년까지 수인선 협계열차가 지나다녔고 수인선이 완전히 폐선된 이후인 1997년에는 인도교로 개조되었습니다. 2010년 소래철교는 잠정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국가철도공단과 지자체들의 협의로 소래철교 경관공사가 진행되었고 지금의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소래철교에는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소래철교로 가는 길에 사진과 안내도가 있어 소래철교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래철교를 걷다 보면 가운데 철제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곳에 기대어 주위 풍경을 구경할 수도 있죠. 새롭게 열차가 달리는 신소래철교와 널찍한 바다, 폭우의 배들과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도시와 어촌의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소래철교에는 함께 손을 잡고 건너면 헤어지지 않는다거나 다리를 건너면서 소원을 기도할 때 폭우로 들어오는 배가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친구, 연인과 방문해 옛 추억을 떠올리고 소래철교를 건너보세요. 도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방문할 때 지하철을 타고 직접 왔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얼마 걷지도 않고 접근성이 좋았고요. 저희가 취재 올 때 접근성이 좋았다는 건 결국 시민들도 접근하기 쉽다는 말인 것 같고요. 원래 폐선됐던 선로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으로 바뀌거나 이용할 수 있게 시설로 되었을 때 철도를 좋아했던 저는 그런 기차가 운행되었던 선로가 사람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뜻깊은 것 같아요. 오랜 역사와 애환을 갖고 있던 철길이 폐선부지가 되었다가 이제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였다는 점이 뜻깊게 다가왔고요. 저희도 폐선부지를 견학하면서 이 폐선부지가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고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가치가 크다고 느꼈습니다.